안녕하세요. 웨이터코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흑백요리사 열풍 후폭풍 피트 주가는 2분하게 오르지 않아입니다. 자, 이 지금 흑백요리사가 종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식품업계에서 방송계에서 여기저기서 다들 찾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서울 마포구 나루호텔 저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주차비를 3만 원 받습니다.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계급전쟁 기자간담회에 열렸는데 대표 사인이 나와 있죠.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에드워드리 이분이 서울에 하나 차리고 싶은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유재석 씨가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장난으로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에서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요리사들은 지금 막 오픈런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지금 음식점이 서울에 없다 한국에 없다 보니까 그 특수를 못 누리고 있대요. 참 귀여우셨어요. 자, 이 흑백요리사의 열풍이 이제 식품업계를 흔들고 있다. K푸드. 자, 얼마나 흔들고 있나 봅시다. 일단 편의점 업계가 굉장히 크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GS25와 CU죠. GS25랑 CU가 이게 맨날 그게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언제는 매출,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자꾸, 자기가 매출액으로 앞서면, 야, 매출액으로 우리가 1위야. 이러다가 갑자기 매출액이 적으면, 야, 우리 점포수로 내가 이기는데? 자꾸 그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야지 승복을 할 것 같아요. 점포수도 내가 1위고 매출수도 1위여야지 완전 상대방을 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하면은 CU가 1위가 자기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어느 것을 기준으로 어쨌든 하나를 해야 되니까 뭐 이 기사에서는 매출액으로 갈랐거든요. 편의점 매출액으로 올 상반기에 GS25가 4조 1620억 원이에요. 별 차이 안 나는데 CU가 4조 1243억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아마 점포수로는 CU가 맞나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매출액 차이가 377억 원인데 지난해 비교하면은 6억 원 감소한 차이입니다. 뭐 이게 많은 차이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이 제품을 내놨을 때 요 효과로 약간 하반기 때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만큼의 지금 열풍이에요. 그래서 일단 CU가 근데 이 문신은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의 밤 티라미스 컵을 출시를 했는데 사전 예약을 했는데 20분 만에 매진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댓글이 또 많이 달렸어요. 뭐 요걸 먹어봤는데 뭐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고 뭐 이거 어쩐다 해가지고 이 셰프님이 그걸 읽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좀 레시피를 변경해보겠다. 또 빠른 피드백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CU가 이 권성준 셰프의 이름을 단 이 티라미스 컵을 내놨다. 우리가 좀 이렇게 빌런 만들기를 좋아해가지고 물론 자꾸 빌런 같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방송이다 보니 방송을 뭐 이렇게 롱테이크로 한번 편집을 안 하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편집해서 뭐 한 시간 내로 올려야지 그거를 뭐 녹화를 막 10시간 넘게 할 텐데 10시간짜리 그냥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되다 보니까 사실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경 롱기스트라던가 뭐 이분도 뭐 그 마지막에 최후의 그 사인 남았을 때 자신감 표명하려고 뭐 에드워드 리 나이도 더 많고 선배고 한데 진짜 잘근잘근 밟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근잘근 밟아버리겠다고 했다고 또 막 인성 논란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빌런 만들기를 좋아하는 약간 그 문화도 있다는 거. 물론 빌런의 요소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아무리 착한 사람도 빌런의 요소가 있어서 그걸 만약에 부각시켜서 편집해갖고 막 올려버리면 악마에 편집하면 그 사람 빌런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쨌든 1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CU가 섭외해서 티라미스를 빨리 내놓은 게 일단 먹혔다. 자, 이분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분을 먼저 CU가 찾아갔어요. BGF 리테일이 편의점 경영에서 우승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밤 티라미수 컵은 CU가 먼저 내놨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S25는 이게 이 제품입니다. 이거 이제 실물로는 못 봤어요. 예약 판매가 끝나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티라미수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CU가 또 급식의 대가 이미영 조리사님.
지금 뭐 계속 그 급식만 만들다가 근데 왜 이런 분은 우리 주위에 없죠? 저는 항상 급식에서 막 벌레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진하고 완전 다르고. 그럼 막 학교에다 말하면 그 시절에는 학교에다 말하면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해줬어요. 벌레가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막 무슨 급식에 대가 막 랍스터 나오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와, 그런 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어쨌든 이미영 조리사님 이 건강한 먹거리 개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마침 그 CU에는 백종원 씨의 도시락이 가장 그 탑이고 이 GS는 또 이제 김혜자 씨의 해자롭다는 그 어떤 단어를 탄생하게 한 도시락이 또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도시락에다가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약간 좀 자극적인 막 설탕 막 뿌리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다르게 백종원 도시락인데 이미영 조리사님만의 학생들을 위한 어떤 레시피로 저염식, 약간 건강한 식단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CU랑 또 이미영 조리사님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고요. CU가 일단 발 빠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GS25가 아까 권성윤 셰프를 놓쳤어요. 근데 이 티라미수, 밤 티라미수 시장이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그러면 원래 GS25는 지금 넷플릭스의 협찬사였어요. 지금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협찬사였는데 일단 권성준 셰프 이름 단 걸로는 못 나가서 지금 GS25는 그냥 넷플릭스를 달고 나왔습니다. 마롱 티라미수를 마롱이 프랑스어로 밤이래요. 그래서 밤 티라미수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넷플릭스, 우리는 넷플릭스의 공식 협찬사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해서 자, 우리는 뭐 협찬사니까 넷플릭스가 향후 뭐 흑백요리사 토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항상 주체다. 이런 느낌으로 요 시장에서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흑백요리사 셰프와 협업은 진행 안 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뭐 이거 것도 뭐 말이 많던데 왜 뭐 요리사들을 모아놓고 무슨 편의점 경연을 하냐 마냐 또 말이 많던데, 자, 어쨌든 여기 CU라고 돼 있죠. 넷플릭스가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공식 협찬사는 GS25인데 또 GS25에게는 왜 안 갔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요건 또 BGF 리테일에 가서 부탁을 했대요. 넷플릭스가 BGF 리테일에 가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편의점 재료를 주제로 하는 경연을 구상하고 있는데 요런 것 좀 꾸려줄 수 있냐. 그래서 BGF 리테일이 이거를 만들어줬답니다. 세트장에다가. 그래서 CU는 요거를 만들어준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뭐 인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발 빠르게 권 셰프랑 만남을 가져서 밤 티라미수컵 상품을 출시했고요. BGF 리테일은 이거는 제작 지원 형식으로. 그러니까 공식 협찬사는 GS25였는데 요거 경연대회 요 장면을 꾸리는데 제작 지원 방식으로 BGF 리테일이 들어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CU GS25 치열합니다, 지금. 자, 그랬더니 이제 GS25가 다시 나섭니다. GS 리테일이죠. GS 리테일에서 이제 운영하는 뭐 파르나스 그 삼성 호텔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티라미수 컵에서 셰프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협찬사 넷플릭스를 달고 나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다른 요리사를 섭외했죠. 빨리. 그래서 아까 다른 요리사를 섭외한 게 4명을 섭외했습니다. 김미령 셰프랑 조광호 셰프, 임태훈 셰프, 장호준 셰프를 섭외해가지고 이 4명의 주요 요리를 간편식으로 차례대로 내놓기로 했는데 17일 날 제일 먼저 만찜남 조광호 셰프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뭐 3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우리 동네 GS 앱 있죠. 거기서 준비한 중식 시리즈 2종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라지지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라지지랑 누룽지탕 이분이 경연에서 펼쳤던 이게 완판이 됐다. 그래서 이분 이외에 이제 김미령 셰프, 그 다음에 임태훈 셰프, 장호준 셰프 거 쭉쭉 나옵니다. 김미령 셰프는 보쌈 수육 나오고, 임태훈 셰프는 마라샹궈랑 유수한슬밥, 그리고 장호준 셰프는 오뎅탕이랑 소고기 대파 우동. 이게 일식, 중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식 보쌈, 프렌치 토스트, 서양식,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골고루 모집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야, 너네 CU 너네 먼저 디저트 나갔어. 우리는 본식이다. 뭐 이러면서. 자, 아주 치열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둘 다 저기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뭐 도라이라고 나와 갖고 이수지 씨가 또 똑같이 따라했죠. 이거 진짜 똑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윤남노 셰프신데 이분이 여기서 너구리 라면을 가지고 팟타이를 만들었어요. 농심은 여기다 협찬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 풀무원은 협찬을 했어요. 풀무원이 샘물을 협찬해서 여기서 쓰는 물이 다 풀무원 샘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연대회 주제가 두부였잖아요.
풀무원의 두부. 근데 농심은 그냥 간접 효과야. 이 윤남노 셰프가 그냥 너구리를 선택한 거야. 농심이 제공한 게 아니라. 농심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사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농심이 얼른 그걸 캐치해가지고, 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면 파타이의 요 레시피가 쭉 나와서 예, 요렇게 구성이 돼서 이미 지금 뭐 블로그니 뭐니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리 블로그니 뭐 해가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농심이 얼른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습니다. 오직 면으로 승부하라. 라면 계급 전쟁 흑백조리사. 해가지고 자기네 그 라면 포트폴리오에 하얀 라면하고 요 지금 까만 라면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자기 그 레시피 딱 쫙 내놨습니다. 엄청 많죠, 여기. 사리면, 우동, 백짬뽕 이쪽은 백종 라인이고 짜왕, 짜파게티 이쪽은 까만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흑백조리사 해가지고 쫙 내놨습니다. 막 라플릭스, 패러디, 오마주, 조리사, 짜파게티 막 해시태그 엄청 나가지고 흑과급 100이 붙었다. 자, 마케팅 엄청 빠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윤남노 셰프랑 같이 떴다. 요거는 이제 요거 먹어보고 싶더라고. 이건 예약해야 돼. 2만 원. 요 공 하나가 2만 원, 이거 찹쌀공. 아시죠? 홍대에 지금. 홍대에 티팀임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여기서 파는 요 찹쌀공을 요 안에가 비어 있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떴다. 이것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딤섬 파는 거죠. 아, 정지선 셰프예요. 정지선 셰프는 그래서 오세득 셰프랑 이 그리팅과 셰프의 모두의 맛집 특별전에서 현대그린푸드에서 이미 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셰프가 하나 꼈고 그리고 이제 이모카세 2분,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 그러니까 아까 농심이랑 비슷해요. 우연히 뜬 거. 오뚜기가 협찬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김을 구울 때 나는 오뚜기 들기름으로 굽는다 해갖고 이모카세 픽 1호라고 해가지고 얼른 또 오뚜기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농심처럼 발빨라요. 식품에서는 엄청 발빠릅니다. 자, 오뚜기가 인스타그램에 얼른 올렸죠. 이모카세 1호 해가지고 픽 해가지고 야 우리 들기름 썼습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또 반사이익을 얻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아까 준비 안 했지만 풀무원은 두부가 또 떴고요. 그래서 이제 MSC가 관련주로 요즘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는데 MSC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요 지금 그 제품 소개 밑에를 보면은 카라기난 한천 천연색소부터 쭉 있죠. 향료 기능성 식품. 우리 그 K푸드 식료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런 재료들 요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K푸드가 이번에 이 우리나라 그 음식료 주식들 보면은 되게 답답하죠. SPG 삼립도 그렇고 프랑스 파리에 뭐 파리베가테가 백화점 생겼다고 뭐 이 얘긴 나오는데 왜 주가는 저러고 미국에는 식품주가 막 엄청나게 계속 오르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세계적이지 못하는다는 거. 이마트랑 월마트의 차이가 왜 나요?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의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마트는 베트남이고 뭐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순위가 1위를 찍고 있으니까 흑백요리사가 비예능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조금 이번에 불길이 불까 싶어서 K푸드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을 다 만드네. 이렇게 해서 이 관련주를 엮였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카라기닌이랑 한첨만 보죠.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알아들은 단어인데 이 보기가 힘든 단어니까요. 카라기난이 맑고 투명한 촉감의 고보습을 유지해주는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홍조류 식물에서 추출한 복합 다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푸딩이나 이런 반짝반짝이고 뭐 이런 글로시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는 게 크라기난이라고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천은 천연의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한 이것도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우뭇가사리의 홍조류에서 추출한 난소화성 복합 다당류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런 재료에 쓰이고요. 자, 뒤는 다 알아들을 법한 얘기들입니다. 천연색소 및 이런 것들을 해서 MSC가 급등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마카롱에 천연색소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MSC가 급등했다가 올랐지만 뭐 그 관련주이긴 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간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보고 있나? 오징어 게임 흑백요리사. 너네를 다 먹여 살리는 거는 K 컨텐츠.